일부 시내버스 노조가 청주시의 보조금 축소에 반발해 오늘 아침부터 무료 환승과 단일요금제 적용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갑작스런 파행 운행에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 가운데 청주교통과 동양교통노조가 청주청원 단일요금제와 무료환승제를 중단했습니다. 두 회사 노조는 청주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단일요금제 손실보조금을 당초 102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 회사의 경영 악화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폐지를 하겠다. 우리가 벌어서 뭐 시민의 혈세고 뭐고 안 바꿨다. 원래대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자생해갔다. 전체 시내버스 370여 대 가운데 두 회사 버스 80여 대가 안내문을 붙이고 파행 운행에 들어가면서 볼모가 된 시민들은 출근길부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승이 되는 줄 알고 뒤를 찍으니까 환승이 안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고 앞에다가 딱 종이를 붙여놨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를 얼마 빠져나가는 걸 모르잖아요. 카드에서. 청주시는 단일요금제 손실 금액이 71억 원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6개 버스회사 대표들도 이미 수긍했다며 담화문을 내고 즉각 정상 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당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